서울 갔다가 집에 왔더니 앨범이 이만큼 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까볼게요. 짠! 이거는 예사에서 산 한정반이에요. 이거는 도박으로 두 장만 사봤거든요. 한정반도 살 겸 해서 두 장만 샀고, 아 이거 살짝 보였는데 살짝 봤는데 누군지는 제대로 못 봤어요. 일단 이거부터 까볼게요. 공공포카 리노를 뽑아왔거든요. 리노야. 정인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인이랑 청빈이가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고, 한정반은 처음 까보는 거여가지고. 이것도 비닐 먼저 벗겨낼게요. 얘네야, 넣어줘. 일단 앞에 여기에는 포스터가 들어있죠. 아, 개별 포스터는 어디 들어있는 거지?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미니 이거 뭐라 해? 미니 포토북? 이게 진짜 예쁜 것 같고, 이 포스터는 제가 이번 앨범도 제대로 못 가봐가지고. 아, 이거는 단체 포스터네요. 이건 제가 포스터 보관하는 파일에 넣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아 이게 개별 포스터구나. 이건 누가 나왔을지. 어? 승민이가 나왔습니다. 개별 포스터는 승민이가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도 포스터 먼저 볼게요. 아마 이거는 포스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큰 포스터는 똑같으니까 안 열어보고, 이것도 책도 똑같으니까 여기 놔두고. 개별 포스터 아마 중복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만, 이렇게 같이 시키면 꼭 중복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정인이가 나왔습니다. 아 예쁘다 정인이. 너무 예쁘다. 어떡해. 정인이 이제 대망의 한정반 CD는 이렇고, 앨범? 한정반 앨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컨셉이 다 조금씩 들어있군. 한정반 앨범. 근데 일단 이 OOTD 좀. 현진이 중복 아니다. 현진이가 나왔고, 이것도 이것도 중복이. 앨범 섞어서 보내줬나 봐요. 중복이 아니네요. 무슨 일로. 이제 대망의 포카. 봐버렸다. 이렇게 긴장감 없이 승민이랑, 이 승민이는 있는 승민이에요. 이거는 지성이, 승민이랑 지성이 나왔습니다. 아 예쁘다. 포카 이번에 L4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아 이게 뭐 뭔지 모르겠지만 한정반에만 들어있는 그거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거 이것도 포카가 바로 있는 것 같으니까 뒤집을게요. 전 안 봤습니다. 어? 이리 짤뚱맞은 손. 이거 뭐야? 지성, 어? 창빈이. 이 손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손? 아니 손을 왜 이렇게 찍어놨지? 하여튼 창빈이 나왔고, 이것도 승민이 중복이네요. 이렇게 나왔고, 진짜 비건은 뭐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정반 앨깡을 해봤고, 이거는 애플뮤직인데 이건 지인이랑 같이 산 거여가지고 미공포는 나눠서 가지고, 앨범은 제가 다 가질 거여가지고 이제 다른 거 앨범을 지인이 가지고 이건 제가 가지기로 한 거여서 이거는 다 까볼게요. 뽁뽁이들은 잘 놔뒀다가 제가 분철을 진행해가지고 분철해주는 사람들 보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8장 다 산 거라서 잘 하자 없이 왔는지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정인이, 승민이, 리노. 예쁘다. 애플뮤직 포카 예쁘구나. 리노, 창빈이. 이렇게가 제가 가질 거고, 용복이, 찬이, 현진이.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현진이, 지성이까지. 이렇게 이게 지인 언니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포카가 잘 왔네요. 너무 예쁘구나. 이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용복이,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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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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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노. 짠. 이것도 옆에다가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잘 일단 넣어놓을게요. 일단 놔두고, 디지팩도 멤버들 다 왔나? 디지팩도 멤버 맞춰서 다 왔으니까 일단 비닐만 싹 먼저 깔게요.
전 어차피 엘프는 주보를 할 거기 때문에 없는 멤버들만 나와주면 돼. 어? 이렇게 포카가 튀어나온다고? 지금 누구 거에서 저렇게 튀어나온 거지? 없는 멤버만 나오면 된다 했는데 바로 있는 멤버가 나오네요. 찬이는 있는데 일단 이거 앨범, 승민이 앨범에서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일단 다시 넣어놓고 순서대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찬이, 근데 이거? 이, 승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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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맞지 않은데? 일단 순서대로 까볼게요. 이게 CD도 다 다르더라고요. 이거 CD를, 이게 찬이 CD. 이거 아닐까? 이게 그 글씨가 보이니까 일단 포카만 먼저. 이거 먼저 볼게요. 하나, 둘, 셋. 용복이! 용복이 나왔습니다. 중복 아닌 거. 중복만 아니면 되거든요. 용복이. 용복이 나왔고, 이거는, 둘, 셋. 리노! 어떡해! 리노 나왔어! 한 번에 바로 리노. 리노 나왔습니다. 이거 다 없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 아, 이게 진짜,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이거 빼다가 손 대었어요. 찬이. 아니, 근데 이거 앨범 진짜 좋은 것 같아. 사진 개수가 너무 적은 거 말고는. 예쁘네요. 이렇게 찬이 거. 포카를 슬리브에 좀 넣어볼게요. 아, 거꾸로. 아니야. 지퍼바인더 샀으니까 제가 그 뭐지? 컴백을 맞이해서 바인더를 새로 하나 장만했거든요. 그래서 바인더가 오면은 새로운 컴백 포카는 새로운 바인더에 넣어줄 거여서. 아, 근데 어떻게 디지팩 지성이 하나도 안 나왔지? 일단 이거는 디지팩 포카들이니까 따로 놔둘게요. 디지팩 포카들이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제가 분철한 거, 제가 분철 총대 그냥 제가 사고 싶은 것만 해가지고 몇 개 한 거여가지고 그거를 열어볼 건데 이제 드릴 분들 거 빼고 제 것만 열어볼게요. 이거는 KT한플에서 시킨 거고 포카랑 디지팩 아, 이렇게 묶어서 잘 왔네요. 일단 포카 맞게 다 왔는지 봐볼게요. 찬이, 현진이, 현진 예쁘다. 창빈이, 민호, 성인이, 한이, 승민이, 용복이 이렇게 잘 왔습니다. 저는 민호랑 정인이만 제가 가질 거고 나머지는 분철 타신 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민호 진짜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 민호랑 정인이. 일단 이것도 디지팩도 미개봉으로 보내드릴 거여서 리노랑 정인이 것만 한번 까볼게요. 리노랑 정인이 나란히 잘 붙어있네요. 나머지는 보내드릴 거니까 제가 따로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리노랑 정인이에서 한이랑 용복이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없는 멤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디지팩 그냥 안 까고 비닐채로 보관하고 싶은데 포카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정인이 거부터 이거 하나 둘 셋 용복이! 없는 용복이 나왔다! 바로 용복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용복이 나왔어요. 용복이 나왔고 이거는 짠! 창빈이! 이건 창빈이 나왔습니다. 이건 있는 창빈이니까 다음 거 자 이거는 용복이, 또 용복이. 창빈이. 아니, 이거 용복이랑 창빈이 세트였잖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는. 어쨌든 용복이까지는 지금 세트를 맡았고, 다시 슬립에 넣고, 이제 현진이랑 한이만 있으면, 디지팩은 드볼입니다. 이건 메이크스타. 이번 건 메이크스타입니다. 박스가 진짜 크죠. 일단 메이크스타 한번 열어볼게요.
이걸 어떻게 보내준 거야? 포카를, 아니 포카를 이렇게 넣어주면 어떡해? 일단 용복이 승민이 너무 예뻐. 어떡해 승민이. 아니 맥스터 포카 너무 예쁜데요? 현진이 어떡해. 현진이 너무 예쁘다. 창빈이도 너무 예뻐. 포카 이거 진짜 미쳤다. 포카 너무 예쁘다. 아니 어떡해 너무 예쁜데? 역시 웨이크스타 실망시키지 않네요. 지성이도 예쁘고 천이 리도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쁘다. 정리 너무 예뻐. 제가 DLC 보컬을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스타리 보컬을 못 사가지고. 아 진짜 아 어떡해 너무 예뻐. 제 이번 앨범 최애곡은 DLC거든요. 근데 어떡해 진짜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뻐. 너무 예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다 예쁜데 보카? 일단 이거 치워보고. 아니 리노. 아니 창빈이가 진짜 예쁘다. 창빈이가 너무 예쁜데요. 창빈이. 현진이도 진짜 예뻐. 현진이, 현이, 용복이, 승민이, 정인이. 요렇게 메이크스타입니다. 너무 예쁘다 메이크스타. 어떡해 이거 다 내가 가지고 싶어. 내가 가지고 싶어. 현진이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아니 창빈이도 진짜 예뻐요. 이게 제 레전드 복한 것 같은데 창빈이. 리노도 예쁘고 화자도 없고 엄청 깨끗해요. 아니 근데 너무 예쁘다. 어떡하냐. 하여튼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앨범도 미드더봉으로 다 보내드릴 거여가지고 저는 여기서 두 개만 까볼게요. 앨범은 이거랑 이거 이렇게 까볼게요. 이거 두 개를 까보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보내드릴 거라 이거 두 개를 까보겠습니다. 일단 반사가 되니까 빨리 비닐을 벗겨야겠어. 지금 서울에서 막 오자마자 앨범부터 까고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 책 포스터. 포스터도 다른가? 제가 이거 제대로 못 열어보고 왔거든요. 이 포스터 이렇게 포스터. 여기도 노란색 책이랑 이런 버전이구나. 이것도 랜덤인가? 버전별로 들어있는 건가? 어떻게 들어있는 거지? 뭐 하여튼 이것도 다른 버전. 요 버전 이 버전. 로티디 하니. 아 이거 하니는 중복인데. 중복 하니가 나왔고 여기 로티디. 이거는 창빈이가 나왔네요. 창빈이는 없는 거예요. 좋아 중복 아닌 거 좋아. 저 중복만 아니면 되거든요. 자 포카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그 창빈이 손 같은데? 창빈이 나왔고 리노 나왔습니다. 예! 오늘 리노 그래도 나름 잘 찾아주는 편인데? 리노 F 나왔고 그 다음 여기도. 뭐야 이거 이렇게 허무하게 뒤집어서 깠는데 찬이 두 장. 찬이가 나왔습니다. 찬이도 이거 없는 거여서 좋아요. 찬이 나왔다. 아니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그래요. 일단 이렇게 메이크스타 앨범 언박싱을 했고 그 다음은 오늘 마지막 위드뮤 열어볼게요. 아. 위드뮤 제가 이렇게 같이 산 것도 있고 제가 분철하는 거는 캣터포
위드뮤, 맥스타, 이즈위 이렇게 했는데 일단 올 것들은 와서 좀 이즈위는 안 오니까 그건 냅두고 나머지는 기다리시니까 얼른 배송을 해드려야겠다. 일단 이것도 앨범은 여기 놔두고 이게 위드뮤 용복이 승민이 민우 민우 예쁘다 민우 나왔고 하니 현진이 예뻐 현진이 너무 예쁘다 현진이 나왔고 창빈이 창빈이도 예쁘다 이번에 창빈이 포카 다 너무 예쁜데 창빈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엽다 이거 정인이 찬이 찬이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정인이 너무 귀여워 저의 이 위드미 포카 저의 픽은 창빈 현진 이엔이 이렇게 이렇게 애가 예쁜 것 같아요 예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노랑 정인이는 제가 가질 거고 나머지는 분철하시는 분들 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엔 이 버전이랑 저는 이 버전이 좋으니까 이 버전을 또 까볼게요 중복만 안 나오면 되는데 이게 랜덤인가 보구나 상관없이 들어있네요 아까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정반에서도 이거 두 개가 나왔거든요 포스터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포스터는 각자 버전별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포스터가 나왔어 이제 대망의 OOTD 리노가 없어요 하니 이거는 하니는 포카에서 안 나오고 왜 이것도 창빈이 이거 설마 중복은 아니겠지? 다른 회사에서 온 앨범인데 리노! 리노 나왔다! 어떡해 리노 나왔어요 아! 이건 지성이 드디어 포카 지성이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리노 지성이 나왔다 성공 성공 중복 아니면 전 진짜 다 좋아서 일단 중복이 아닌 거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뒤집어볼게요 이거는 어떡해 나 어떡해 리노 잠깐만 아까 리노 또 있었는데 네 리노 알겠다 리노 리노 엘프 드버렸어요 아하 너무 좋아 어떡해 리노 엘프 드버렸습니다 너무 행복한데 어떡하지 이 포카 너무 예뻐요 이거 다른 하나 짠! 승민이! 이건 승민이 있는 거여서 일단은 그래도 좋아 일단 좋아 일단 이렇게 앨범 깡했고 앨범을 많이 안 깐 거 같은데 포카가 왜 이렇게 많지? 아니구나 한정반 포함해서 이런 그 일반 반들은 6장 깠고 디지팩을 10장을 깠는데 뭐 드볼은 당연히 못했지만 그래도 리노를 모은 게 저 진짜 맥시던스 때는 리노를 끝까지 리노가 안 나와서 결국 받았거든요 지인한테 근데 이렇게 리노가 오다니 리노가 나오다니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 어떡해 이거 3종 맞죠 앨범 리노를 모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미공포니까 미공포는 따로 빼두고 자 정리를 시작합니다 승민이, 민호, 지성이, 민호, 민호 민호,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엘포였어 나머지 엘포, 찬이, 창빈이, 찬이, 승민이, 현진이, 정인이 승민이, 현진이, 현진이, 이거는 아니고 이것도 미공포랑, 아 참, 승민이, 아 이거 승민이 왜 이렇게 많았어 찬이, 창빈이, 이건 럭드랑 럭드의 용고고 일단 지금 없는 게 용복이 엘프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승민이만 오승민을 또 달성했습니다 오승민 아니 용복이 엘프가 없잖아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또 바인더가 오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리노 앨범 이거랑 아까 디지팩 디지팩 리노 디지팩 리노까지 짠 완성입니다
나 너무 행복해졌어 갑자기. 뒤집해 이렇게. 민호 이번에는 진짜 이번에는 잘 찾아와 줬네요. 한 장씩이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지. 짠, 이렇게 포스터까지 정리했어요. 앞뒤로 한 장씩 두 장씩 넣어놨고, 이것도 어차피 다른 앨범에 있어서 넣어놓으려고 두 장씩 넣으려고 한 장씩만 넣었습니다. 앨범 그 있으면은 여기 딱 끼워 넣어줄 거고, 한정반에 있던 포스터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번 앨범 활동 포카 정리할 과인더를 샀거든요. 근데 지금 포카를 정리를 못해가지고 포카가 책상에 완전 널브러져 있고, 속지도 같이 샀고. 근데 이게 살짝 광택이 있는 재질이네요. 약간 그냥 매트한 건 줄 알았는데. 링도 튼튼한 것 같고, 흰 색깔 깔끔하게. 이번 앨범이 포카가 약간 검정검정한 느낌이어서 이거를 했고, 속지는 있는데 그냥 이번에는 단면으로 넣고 싶어가지고 단면 속지를 샀어요. 뭐 속지는 어차피 있으면 계속 쓰니까. 이번에도 와우숍에서 구매를 했는데 와우숍 속지가 괜찮아가지고 이제 샀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재질 속지가. 그래서 이거를 같이 샀습니다. 일단 꽂아놓고, 지금 뮤뱅 산옥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떨립니다. 일단 멤버당 포카가 3장인데, 제 계획은 포카가 많이 드볼이 되면은 이 포카들을, 이 V표시 있는 포카는 양면으로 놓고 싶거든요. 제 지금 마음으로는 양면으로 다. 근데 이제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래야 4개가 딱 채워져가지고 저의 그 바램입니다. 이게 A버전이 뭐지, 앨범이? ABC 이렇게 듣고 싶은데. 뭔가 이게 먼저인 것 같은 느낌. 이게 속지가 엄청 약간 판판하고 그냥 비닐 안 같아서 되게 좋거든요. 청빈이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두고 싶어가지고, 이래야 네 개가 딱 맞아져서. 일단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포카가 다 생기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환자 비워놓던가 하려고. 그리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전 양면 포카는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좋거든요. 어차피 양면 다 봐야 되니까. 나머지 한이는 한이도 이거 양면 포카 하나랑, 한이도 양면 포카 하나 더 있었나? 있었던 것 같아. 오케이. 정리까지 넣고, 이제 여기는 디지팩을 넣을 건데, 이게 디지팩 프리오더 포카, 이거는 앨범 포카, 여기도 프리오더 포카, 앨범 포카. 또 엘프 지성이 포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성이가 디지팩을 써놔도 안 나와서. 이렇게 넣었고, 이 뒤에는 일단 미공포랑 이런 것 좀 넣어놓을게요. 럭대에서 뽑아온 거니까. 럭대를 그냥 3장을 다 여기다 넣어야겠다. 그냥 일단 럭드 3장을 여기 다 넣어놓겠습니다. 일단 넣고 그리고 범인
언제 또 위치 옮길지 모르는데 그냥 일단 넣어놓을게요. 이게 케타포, 이게 믹스터. 이게 리드네요. 그 다음에 애플 뮤직을 어디다 뒀더라? 이건 어떻게 해도 되지도. 남아있는 리본티도 일단은 여기 짜놓을게요. 나머지 중복 복화는 가지고 다니면서 교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복화는 가지고 다니면서 교환을 하고 이렇게 새로 바인더를 구매했고, 표지랑 중간에 인덱스 표시할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스크랩을 해가지고 여기 사이사이 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거 구멍 내서 여기 껴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오티디가 리노가 있으면 이걸 딱 껴놓으면 좋긴 하거든요, 이 페이지로. 근데 리노가 없으니까 이게 애매하게 크기가 안 맞네. 잠깐만, 그러면 이거를 이 구멍 두 개만 쓰고 싶거든요. 이 끝에를 살짝 잘라볼게요. 재단 이름 안 잘리게 끝에만 조금. 여기도 끝에만 조금씩 잘랐고, 그러면 여기에 끼를 꼈을 때 좀 더 잘라야 되나? 아, 조금씩 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크기가 안 맞아서. 아니, 얼만큼 잘라야 되는 거야? 이름을 거의 다 잘라야 되겠는데? 이름을 자르기 싫은데. 여기를 전체 다 자르고. 어, 이제야 구멍이 났네. 할 수 없다. 이름을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여기 넣으면 약간 인덱스 느낌처럼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여기까지가 L4. 이거 하나 넘겨서 이제 기지팩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앞에 표지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스크랩을 해서 만들 예정이고, 일단은 간단하게 여기 인덱스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표현을 해줬고, 이거랑 여기서부터 기지팩, 여기는 이게 찌라시 그 포스터 그런 건가요? 이걸로 해가지고 얘로 해서 여기 뒤에는 이제 럭드랑 미군포 넣어놨습니다. 이번 활동을 책임질 포카 바인더고, 이걸 읽어볼까? 짠. 이렇게. 귀엽네요. 이거는 더 꾸밀 거여가지고, 나중에 꾸민 다음에 씁니다. 이거 3개 샀는데 더 샀어야 됐나봐요. 이거를 3개밖에 안 샀는데. 더 이상 그렇게 늘어날 포카는 없기는 한데, 이제 미공포 몇 개만 더 오면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리노랑 정인이는 각자 바인더로 찾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 맞다. 이걸 안 넣었다. 전시의 포카를 까먹었네요. 안 넣으면 붙으려나, 여기에? 인쇄가 붙을지도 모르니까 슬립을 하긴 해야 돼. 그랬던 승리가 붙어있어. 근데 진짜 전시 포카
섞어주는 건 좋은데 남직사인 게 진짜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셀카 하나쯤 여기 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현실포카 제대로 못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입니다. 뒤에는 글씨 써져있고 다 별 다섯 개랑 자기 사인 이렇게 되어있고 리노는 별을 하나만 색칠했네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얘는 좀 열어가지고 냄새 좀 빠지게 펼쳐놔야겠어요. 이런 재질은 냄새가 좀 나서 이렇게 펼쳐놓도록 하겠습니다.